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서 조금 눈을 해외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빠르게 회복한 반면 국내 시장이 좀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래도 코스피 힘을 내주고 있죠. 어제 2700선 회복을 했고요. 오늘은 코스닥까지도 함께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수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테마주 위주로만 국내 증시 형성이 되어서 가고 있는데 오늘 뚜렷한 주도주가 시장에 강한 힘이 되어줄지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소폭이나마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벤트가 하나 둘씩 해결이 되고 있는데요. 밤 사이에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9월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면서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8%, 나스닥이 0.57%, 그리고 S&P 500 지수가 0.42%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 3대 주요 지수에서 일제히 나왔죠. 고용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약한 것 같다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따가 이슈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지도를 통해서 분위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7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요일 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좀 내리고 내렸던 종목은 오르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전날 2% 가까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날은 1%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메타도 하락했었는데 1.6% 강세로 테슬라도 1% 가까운 오름세로 돌아와 줬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상승세를 이어간 게 있다면 바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0.7% 강세를 이날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이 쨍할수록 많이 올랐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 지금 쨍한 초록색, 강한 상승률을 자랑하는 종목들이 좀 포진이 돼 있죠. 실적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만 특징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특징주로 실적을 발표한 타겟과 그리고 TJX 컴퍼니스 함께 보시죠. 타겟 11.2%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하는 모습들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EPS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되는 분위기였죠. 또 TJX 컴퍼니스도 아울렛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출이 성장세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요. 가이던스 역시나 상향 조정하면서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듯 할인이 강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괜찮았고 주가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메이시스 백화점 체인이죠.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는 13%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수요일장의 특징적인 것들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목요일장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애널리스트들의 의견들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아직 늦지 않은 종목들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애플 한번 보시죠.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재차 강조했습니다. 인텔리전스에 따른 교체 사이클 시장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교체 사이클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고 주가도 함께 오를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엔비디아 현지 시간 28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블랙웰 지연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또 한 번의 강한 실적을 기대한다라고 레이몬드 제임스가 이야기를 하면서 강력 매수 의견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번스타인이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해 언더퍼폼 의견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차량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드 타임이 0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드 타임이란 차량을 계약하는 시점 그리고 출고까지의 시점을 리드 타임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0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재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바로 출고가 가능하다. 지금 안 팔리고 있다라는 의견을 이렇게 리드타임으로서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형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기타 다른 종목들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수요일장에서 좀 크게 하락한 종목 중 한 가지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런 투자 의견 한 단계 하향 조정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제 금액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고 지금의 밸류에이션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넷플릭스, 키뱅크가 비중 확대 의견을 강조했는데요. 2차 업프론트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업프론트 협상이란 광고 관련해서 계약 금액 관련 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넷플릭스도 광고 매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중 확대 의견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시티가 중립에서 매수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마진이 바닥을 치고 고점을 향해서 다시 올라오고 있다라고 했고요. EPS 성장률 이에 따라서 100%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닝 살펴보겠습니다. 코닝은 아이폰의 유리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로도 잘 알려져 있죠.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미즈호가 중립에서 아웃퍼폼으로 투자 의견 한 단계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닝의 주가 최근에 빠졌었는데 지금이 저점 매수할 시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으니 이슈에 대한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제목을 구실을 찾는 시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함께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참여자 대다수, 그러니까 위원 대다수가 경제지표가 지금의 예상대로 나올 경우 다음 회의 9월 회의 때 정책을 완화하는 것,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월 금리 인하, 이미 선물시장에서는 100% 반영을 하고 있었고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연준 위원들도 대다수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날 고용지표 한 가지가 같이 공개가 되는데요.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81만 8천 개 하향 조정됐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발표됐던 고용 건수보다 그보다도 81만 개 적은 고용 건수가 실제였다라는 겁니다. 즉, 정말 강하게 보였던 고용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수정이 되는 것도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수정치라고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연결시켜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9월 기준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고용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 없었다라는 입장이 있었는데 약하게 나왔죠. 그렇다 보니까 연준이 9월에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를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 월가에서 조금 더 많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것, 과연 이런 빅스텝을 시장이 반길 수 있을까요? 금리 인하 자체는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금리를 인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선제적인 금리 인하라면 시장이 환호할 만하겠지만 이렇게 급격히 약해지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서둘러서 늦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겨주는 빅스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좋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런 지표 발표에 이어서도 시장이 오름세를 유지했다. 그냥 오르고 싶은데 어느 구실을 찾아서 금리 인하에 FOMC 의사록에 기대어서 올랐던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할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배당 관련 몇 가지 선택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PNC 파이낸셜 서비스가 일단 이 중에서는 배당률이 3.69%로 가장 높고요. 코카콜라, 워런 버핏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배당률 2.8%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주목하고 있는 배당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공포를 좀 낮추는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용시장이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시장 잘 챙겨보셔야겠고요. 마침 현지 시간 오늘이죠. 기준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업데이트되는 고용지표가 나오니까요. 이 부분까지 내일 저희와 같이 체크를 해보시죠.
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복귀해보고 오늘 개장절 확인해볼 이슈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서로 엇갈린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장 초반까지는 동반 하락에 함께하고 있다가 장 후반부에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나름 강보합권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2700선 드디어 탈환하면서 블랙 먼데이 이후로 가장 긍정적인 수치 위까지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 들의 매수세는 긍정적이었지만 외인들의 강한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1% 가까이 낙폭 흐름 다시 한번 키웠고요. 779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들로 또 어제장 다시 한번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해 종목 1위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배터리 화재와 관련된 임시 방편으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BMS와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8천 건 이상의 BMS와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안전진단 시스템을 다른 공급사들에게 본격적으로 판매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 면서 어제 장중에 6% 가까이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함께 짚어봤던 이슈였죠. 현재 전력 공급망에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한국전력 어제 외인들뿐만 아니라 기관 쪽에서도 강한 매수 흐름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에코프로 그룹주가 나란히 1위와 2위권의 이름을 올렸는데 중국 전고체 업체와 함께 파트너십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가서 기관 쪽의 흐름들도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국전력이 어제 기관 쪽에서는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어제 1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톡스 관련주들도 나름의 시세를 보여줬는데 최근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세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살을 빼게 되면은 살이 처지기 때문에 그 처진 살을 다시 보톡스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니즈가 동시에 부각이 되면서 보톡스 관련주들 어제 다시 한번 시세 냈습니다. 메디톡스도 6%대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지었네요. 그렇다면 이슈 단에서는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됐을지 시장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우크라 재건주들도 올랐고 또 해리스 테마주로 불리는 대마 관련 주들도 올랐습니다. 우크라 재건은 사실 트럼프 때문에만은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이 기대감이 올라오는 부분은 두 가지를 놓고 파악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렸던 대로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제3후보인 케네디가 이번 주말이면은 아마도 대선 후보에서 내려와서 트럼프 진영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크게 부각이 됐습니다. 케네디와 트럼프가 만나면 지금의 해리스 지지율보다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 같고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이 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쟁 바로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감 있는 발언을 내놓았던 만큼 우크라 재건주들은 트럼프 수혜주로도 현재 분리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인도 총리가 내일 우크라이나 방문을 합니다. 미국과도 이 쿼드로 함께 묶여 있지만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러시아와도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왔던 인도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만큼 종전과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어제 두 자릿수 이상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마 관련주들은 그 전날이었죠. 화요일장에서 먼저 시간에서 급등 흐름이 보였었는데 어제 장 초반에 모든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을 하다가 오성 3단 소재 같은 경우는 상승 흐름을 모두 반납한 채 결국 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청자도 2천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 전달에 미리 전당대회를 열었던 공화당의 전당대회보다도 실시간 시청자 수가 500만 명 정도 더 많았다라고 하는데 해당 행사 안에서 바이든 현재 대통령도 해리스는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외쳤던 문구였죠. Yes, we can을 Yes, she can으로 바꿔서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외침을 날려주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이런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면서 그 전날장에서 시간의 거래 상승 흐름이 어제 장중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들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시세를 길게 끌어갈 때가 있는데 전기차 화재가 딱 그러한 시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매일같이 상한가 안착하는 종목들이 해당 테마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체제들 쪽으로 지속적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이슈도 당분간은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점검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기차 포비아가 국내를 굉장히 장악하고 있다면 글로벌 시각으로 넓혀서 봤을 때는 아직도 전기차 캐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전기차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회사들이 줄지어서 이제 만들지 않겠다라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간밤에는 포드에서 전기차 계획 추가 축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형 SUV 전기차 생산을 한다. 2025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2년 뒤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밤 전해진 소식은 아예 전면 취소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이 포드 쪽에서는 이제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고 하이브리드 모델에 집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체크해볼 수 있는 거는 우리 국내 배터리 관계사들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생산을 확대하겠다라고 입장을 확실하게 밝혀줬습니다. LG 엔솔과 SK온 현재 미국의 배터리 공장이 있는데 해당 배터리 공장 과 관련해서는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해당 소식을 호재로 받아들일지 악재로 받아들일지는 점검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날에도 스텔란티스가 바이든 행정부가 큰 보조금을 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공장 가동을 하지 않겠다, 계획 연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만큼 미국 시장 안에서는 최근 전기차 기피 현상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국내 관련주들 오늘은 또 어떤 변동성을 보여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 관련주들 모두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말씀드렸던 대로 LG 엔솔, BMS와 관련된 특허 건수 또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어제 6%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삼성, SDI나 LNF 또한 모두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안에서의 수요가 줄고 있는 부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악재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국내 배터리사들을 향한 이 외신 해외 업체들의 확실한 믿음과 이 확고함은 긍정적인 부분 이 작용이 될지 함께 챙겨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일본 쪽의 소식을 놓고 오늘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방위비를 역대 최대 규모까지 늘린다라고 합니다.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장한다라고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6조 8천억 엔을 국방비로 사용을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천억 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8조 엔 초반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8조 엔을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70조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일본이 밝힌 바로는 특히 드론을 구입하는 구입비에 크게 예산을 포함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드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드론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초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겨냥했는데 드론 역대 최대 규모로 드론 공격이 이어졌다라고 하죠. 국내에서 드론을 판매하는 업체들, 드론 부품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업체들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의 종가 현황 어제 상황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방산주들 그 안에서도 드론 관련주들 오늘은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휴니드나 퍼스텍 드론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을지 챙겨보시고요. 어제는 LIG 넥스원만 강보합권에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혼재하는 가운데 일단 금통이 열리게 됩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하에 나설지 상황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장대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